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 밑에 보면은 그 버튼이 지금은 빨간색인데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회색으로 시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투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캔디 이팅 사운드를 만들 거예요. 캔디 이팅 사운드 하면서 이제 그냥 잡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그러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를 말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지금이 세 번째 촬영이거든요. 동영상을 세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청소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 아 그게 첫 번째 동영상은 영상 촬영을 끝냈는데 기계적인 조금 오류로 조금 쓸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소리도 잘 녹음이 됐고 그리고 동영상도 잘 끝마쳤어요. 촬영 다 끝마쳤는데 조금 영상을 다 끝내고 이제 편집하려고 이제 결과물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 퀄리티가 좀 조명도 그렇고 그리고 소리도 그렇고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을 업로드하기까지 이제 아이 동영상 업로드가 그 마지막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이 동영상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니만큼 조금 영상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지금 세 번째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맞나? 아무튼 여러 번 시도 끝에 그래서 캔디팅? 먹을까? 굳이 먹는 게 좋을까? 안 먹을래, 그냥. 안 먹을래요.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사탕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전에 촬영할 때 사탕 먹으면서 하니까 계속 목에 자꾸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을래.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따가 또 소리가 조금 아쉬워지면 한번 이따 후회 먹는 걸로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까도 말했던 그 마지막 업로드 했던 영상 있잖아요. 이 동영상 전에 그 동영상에서 이제 피자 만드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피자를 다 만들고 나서 커팅을 하고 피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피자 토핑이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에 업로드하고 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피자도가 흘러내리지 않고 좀잘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피자처럼 만들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 댓글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이랑 그리고 이메일로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와주셨는데 공통되는 의견 사탕을 안 먹어도 이러네. 왜 그러지? 감기가 걸리려고 그러나. 아무튼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도우의 그 피자 치즈를 너무 토핑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키포인트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조언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피자를 만들고 나서 피자를 오븐에서 꺼낸 뒤에 조금 잠시 동안만 식혀두는 거. 그래서 치즈를 살짝 굳히는 정도? 그 정도 한번 될수 있게 피자를 좀 식혀놔봐라 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그 조언이 일단 가장 저한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무슨 C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장도 했었어. 이메일로 도움 줘서 고맙다. 정말 효과적이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조언을 받은 거를 사용해서 만든 피자와 그리고 피자 사진을 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너 아이디도 같이 함께 태그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인스타그램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옆집 소음이 지금은 또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흘러내리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지금 한국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겨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빵을 만들고 계시거나 혹은 피자를 직접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겨울인데 이거 아시죠? 그제 동영상 보셨던 분들은 침상 키면 꼬르륵 소리 나는 거 기억하시려나? 막상 또 하려니까 안 나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겨울이라서 이스트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피자 피드백을 받고 한창 피자를 열심히 만들고 도우도 반죽도 열심히 할 시절에는 그때는 날씨가 많이 따뜻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래서 그 반죽으로 피자를 도우를 펴서 구워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어요. 폭신폭신한 느낌이 또 아니고 진짜 땅땅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겨울철에는 이제 이스트가 효모가 활발히 활동을 안 해서 조금 더 양을 늘리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양 조절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심지어 그 주방에서 이제 발효를 시킨 게 아니라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반죽 만들었을 때는 제 방으로 가져와서 그 발효를 시켰어요. 방이 좀더 따뜻하니까. 그랬는데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어. 예전에 만들었을 때만큼 맛있는 피자 도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뭘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계절이 여름이 에어컨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랑 아마 온도가 많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22도? 실내 온도가 22도 정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거를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레시피가 그 밀가루 500 그리고 물 300 소금 15, 설탕 30, 오일 15 해서 발효는 9시간 이상 22도쯤에서 실온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분해서 냉장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뭘까 이유가 습도?
속도 때문에 그럴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스트량도 원래는 3g 정도 들어갔었는데 더 늘렸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어떤 문제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요청해보고 싶어요. 약간 베이킹이랑 빵 만드는 거랑 그 과자 만드는 거, 베이킹 그거는 요리를 떠나서 약간 과학이라고 하는데 온도, 계량 뭐 이런 거를 잘 지키면은 결과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보다. 아무튼 그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 번째 영상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실패했던 촬영 영상에서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는 게 나은 것 뭐냐면, 지금 제가 영상 업로드 텀이 되게 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기분이랑 마음이 좀 밝고 행복할 때, 그럴 때 촬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좀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좀 기분이 밝지 않을 때, 좀 어두운 마음가짐을 하고 난리 났다 이번 영상도. 아무튼 좀 어두운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에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밝은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일 때, 그럴 때좀 기분 좋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족들이랑도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살짝 옆집에서 소음이 좀 들리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지금 레코딩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결과물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이유. 두 번째가 더 커요. 첫 번째는 뭐, 머릿속이 꽃밭이라가지고, 뭐 가끔 우울해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조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누나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소리, 아니면은 막 부엌에서 뭔가 만드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해외여행을 가셨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누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할수 있게 되었어. 아마 내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응, 내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동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지. 평소 업로드 했던 주기보다 좀더 짧게. 물론 이제 편집하고 음향 다듬고, 그리고 저 시기 뭐야, 그 자막 편집 그런 거다 하고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좀 영상을 좀 비축을 해두려고 해요. 하나 정도, 두 개. 기회가 된다면 두개 정도. 그러려고 해서, 아무튼,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좀, 영상 텀이 이렇게 길게 업로드를 해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닥달하지 않았거든요. 영상 언제 올라와? 지금 뭐, 유튜브 운영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럴 거면 유튜브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댓글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냥 구독자들이, 너만의 시간을 가져. 좀푹 쉬고, 너가 행복할 때,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을 때 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피아노 치면서 글 썼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한번 보답할 때라고 생각해. 지금 이 부모님 여행 가신 기회가. 그래서 최대한 할수 있을 때 동영상을 많이 비축을 해놓고 업로드 주기를 한번 템포를 살짝 당겨볼게요. 아마도 여행에서 돌아오신 이후에는 또 아마 평소에 업로드 주기처럼 되기는 할것 같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그첫 번째 동영상이랑 두 번째 동영상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 지금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살짝 한번난것 같거든요. 맞네, 깼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오늘 저녁 지금이 낮 시간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촬영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고양이 소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야 정말 힘들어요. 고양이도 놀아주고 다시 재우고 해야지.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업로드가 느려져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트지 ASMR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see you soon next time. Bye bye. 오, 또 바이 소리.